귀찮았지. 175MT 장소를 옮겨서 리뷰를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쌍디입니다. 모처럼 카메라를 켰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한치용으로 나왔는데, 제가 사용해보니까는 한치, 갑오징어, 쭈꾸미까지 사용할 수 있는 로드더라고요. 앞전에 제 한치 영상에 보면은 이 로드를 사용했습니다.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제품입니다. 이 제품. 제품명은 티타네치입니다. 티타네치. 여기 티타네치라고 적혀 있죠. 사양은 175, 160, 150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. 보통 한치를 가시면은 두대 정도 로드를 갖다가 사용을 하는데, 자기가 사용하는 그 로드의 길이에 따라서, 둘다 길이가 똑같으면은 노을이 조금 치거나 잠깐 못본 사이에 한 채가 물고 옆으로 갔을 경우에 바로 같이 엉켜버립니다. 그래서 보편적으로 길이를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해요. 하나는 좀긴 거, 하나는 좀 이렇게 짧은 거. 거기에 맞게 자기 로드를 보고, 아니면은 이 로드만 사용하겠다 하면은 그 스타일에 맞게, 긴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짧은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. 각자 스타일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. 그럼 로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세 로드 중에 뭐 영상으로 보여드리기 쉬운 거는 제일 짧은 로드겠죠. 우선 150. 의외로 짧은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어차피 한치는 두 대를 사용하니까 그냥 앞에서 바로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. 이게 150입니다. 150. 너무 끝까지 밀어넣으시면 안 돼요. 딱이 정도. 딱이 정도로 하시면 되고, 너무 끝까지 밀어넣으시면은 나중에 안 뽑힙니다, 이게. 그리고도 아까 이 정도 있었는데, 이 정도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는 무리가 없습니다. 150이고, 150은 150cm. 여기 팁 앞부분이 메탈탑입니다. 이 부분이 이렇게 해도 안 부서져요. 보통 소리가 말려가지고. 앞전에도 낚시 갔는데 이 부분 많이 부서진 거 많이 봤거든요. 근데 메탈로 되어 있어가지고 안 부서집니다. 막이는 액션 해도 앞에가 엉켜도. 그렇다고 너무 부드럽진 않아요. 혹시나 뭐 메탈답이라고 해서 그 비싼 제품 있죠? 그 제품은 이렇게 막 낭창하게 쫑쫑 이렇게 내려오는데, 이 제품은 왜 그랬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그렇게까지 부드럽지는 않은데 일단은 메탈탑으로 감도가 좋습니다.
앞에 뒷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얇은 실 같은 걸로 감겨 있어요. 저기 데이로크 제품 같은 경우에도 실로 되어 있습니다. 앞에 이런 식으로 블랭크가 마감이 되어 있잖아요. 앞에 메탈 부분을 연결하고 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있고 가이드가 있고 여기 조인트 부분 넣을 수 있는 데까지만 넣으시고 너무 물에서 넣지는 마시고 스펙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그 메탈 지그는 100g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이날 이 제품으로 160, 180을 밑에 내려봤는데 뭐 그렇게까지 무리가 가겠다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. 라인은 공사에서 1.5 릴 시트 그리고 뒤에 뒷걸이까지. 네, 제품을 다 꺼내봤습니다. 뭐 일단은 핫핑크 남자의 색깔이죠. 핫핑크고 제품을 보시면은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비슷한데 이제 길이 차이 150과 175는 여기 굵기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. 175가 확실히 조금 더 두꺼워요. 그래서 이게 175의 버튼대인데 여기에 160이나 150을 넣으면은 이게 큽니다. 그렇다면 150과 160은 들어가냐? 역시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. 반대로 해도 안 들어가겠죠. 각자 로드에 맞는 게 있습니다. 뭐 호환 요새 국산 거기 티탄탑 제품을 보니까 호환되는 로드도 나왔더라고요. 일단 그 로드는 그 로드고 뭐 일단은 저는 이 로드를 한번 오늘 보여드리고 싶어서 모처럼 진짜 마음에 드는 제품이 나왔거든요. 여기서 여기 앞에 메탈 부분이 한 칸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어요. 이 제품은 게이트 낚시 아시죠? 제가 주로 이용하는 낚시점인데 거기 게이트 낚시에 우연히 왕눈이 사러 갔다가 이 로드가 있어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지금 요 메탈 타벨이 국내에 많이 나와서 개발을 많이 하는가 봐요. 그래서 스피닝으로도 제가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. 나중에 제품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스피닝으로 나오면은 삼천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스팅으로 갑오징어 쭈꾸미를 많이 해요. 그리고 틴런으로 무늬오징어 틴런 로드로 사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요 한 칸 정도 더 메탈을 넣어서 조금 만들어 제작을 좀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근데 그 로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현재 이 제품은 온라인에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제품이 150, 160, 175입니다. 메탈탑 부분은 세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. 그래서 뭐 하나만 힘새를 보여드려도 될 것 같네요. 네, 이가 메탈에 사용하는 메탈리스트 밤바 100g입니다. 보통 이단채비를 사용하면 밑에다 100g을 주로 저는 사용하고요. 조류에 따라서 80, 뭐 60 이렇게 사용하고도 있습니다. 이거를 앞에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. 보통 힘새는 이 정도까지 나옵니다. 여기 한 칸이 더 메탈로 되어 있으면 조금 더 휘겠죠. 여기서 그래서 뭐 액션 주고 그리고 입질 파악하기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.
네, 오늘 잠시 주꾸미 갑오징어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요즘은 잔치가 되게 힘듭니다. 제가 지금 10번을 잤는데 제가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처음 갔는데 막 쿨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리거든요. 그러니까 누구든 도전을 해보십시오. 내가 갔을 때 대박 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. 저처럼 색상도 마음에 들고 핑크색 그리고 핀셔도 좋고 가격도 괜찮은 국산 제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Yeah. 아, 지금 장마철인데 비 피해 없으시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빗길 안전 운전하세요. 안녕. Yeah.